미연 미연 긴 여름 해가 기웁니다. 마음은 급해지고 굳은 목이라도 풀면서 시간을 잡아두고 싶습니다. 내리자마자 다른 박질.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쌤, 고민 되면 잠시만요. 언니 엄마야. 언니 엄마야. 언니 엄마야. 엄마 하나 더. 아니 이 녀석이 놀다가 애긴데 아멜리아를 밀어버렸어요. 장난감. 아멜리아가 또 누구야? 애기 있어. 오빠 이제 우리 이제 통합반 할 때 아~ 여기서 그래가지고서 이 녀석이 여기를 물어버렸어. 여기를 물어버렸어. 아파. 아멜리아가 이 친구를 봄을 물었어요? 장난감을 빼서 이제 확 밀어버리니까는 얘가 확 밀어버리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싸우지 마. 봄아 선생님. 배꼽 인사. 이제 갈 준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축하. 그래도 오늘은 좀 덜 덥다. 그치? 안녕하세요. 저는 3살짜리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김지윤입니다. 이번 오늘 뭐 하고 놀았어? 아멜리아랑 싸웠어? 아이야 했어? 응. 너 아빠 너. 어머 오늘 집에 가서 연고 발라줄게. 아이야 했어? 아이가 물렸다는데 내색도 못하고 아이야, 속상한 마음은 말해 뭐 할까요? 띠가 붙였나? 너 고단한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즘 보미는 혼자 씻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물비누도 직접 짜고 제법이죠? 손 다 씻으면 엄마한테 얘기해야 해. 뭐 정말 매일매일 똑같이 헬스장 다니는 기분이에요. 한겨울에도 그렇고 아이들을 쫓아다니려면 정말 매일매일 달리기 선수가 된 기분으로 뛰고 있어요. 저는 9시까지는 거의 옷은 못 갈아입고 지금 같은 패턴이면 8, 9시간 만에 이제 저도 밥을 먹으면 사실 되게 배고파요. 자, 이거 이제 맘마 준비. 맘마 준비? 맘마 준비? 부모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행복이라고 하는데 지은 씨도 이렇게 엄마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멜리아가 있었어? 여기야. 아야 있어? 응. 친구랑 싸웠어? 응. 이제 다른 집들은 아빠들이 저런 거 보면은 더 노발대만 하면서 전화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약간 어쩔 수 없이 참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아이를 맡겨놓고 하려고 해야 돼. 그리고 지은 씨는 싱글맘입니다. 출산 직후 아기 아빠와 헤어져서 양육비도 받을 수 없는 상태. 아이 아빠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이제 언어가 트이기 시작하면서 교육 같은 걸 받으면 이제 최소한 노래도 금세마리가 나오면 아빠, 엄마, 아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아빠 누구야? 이렇게 할 때 이제 아빠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 제일 미안하죠. 그래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려 애씁니다. 맞벌이 부부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다들 퇴근하고 오셔서 아이 보고 밥 먹이고 씻기고 놀아주고 재우고 그냥 맘부모여서 힘들다? 이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양육을 함께하는 부부와 다른 건 씻기고 먹이고 재우는 모든 것이 오롯이 엄마의 몫.
아이가 잠이 든 후에야 지은 씨 비로소 퇴근입니다. 아침이라고 다를까요? 늘 종종종 혼자 아이를 키우려면 몇 배는 부지런해야 하죠. 겨우 몇 시간 떨어지는 건데 헤어지는 순간은 좀처럼 익숙해지질 않네요. 출근 시간, 버스 안은 만 원. 혼자 양육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조금 제약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알바를 찾아보다가 알게 됐고요. 6,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지은 씨는 식기세척 업체에서 일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다시 사용하도록 씻고 소독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요. 직원 80%가 주부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회사 쪽에서 많이 그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저한테는 고맙죠. 작업 특성상 1년 365일 뜨거운 물은 필수. 겨울에야 고맙지만 여름에는 땀이 범벅이죠. 아무래도 세척하는 거다 보니까 뜨거운 물로 전 과정을 다 진행하고 있어서 습하고 덥죠. 평소에 운동할 시간이 없는데 대신 이걸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웃고 저 친구 보면 항상 좋아져요, 기분이. 솔직히 저도 애엄마지만 저는 남편이랑 이렇게 해낸다도 힘든데 혼자 가가지고 혼자 애 키우고 하시면 진짜 너무 대단하시죠.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와, 최고. 육체적으로는 정말 힘들어요. 보시다시피 환경도 뜨거운 스팀을 계속 써야 되고 막 무거운 것도 들기도 해야 되고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뭐 힘든 일을 한다 이런 거라 것보다 제가 아이한테 이 일을 하는 게 창피하지 않아요. 자랑스러워요. 직장을 얻기 전에는 잡념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현실을 비관하고 한탄하며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었는데요. 일을 시작하면서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훨씬 편안합니다. 저희 이제 점심시간이라 밥 먹으러 가요. 평소엔 편의점을 이용하는데 오늘은 큰맘 먹고 외식입니다. 너무나 더운 것. 시작해볼까? 어디 한번 달려봐. 메뉴는 매운 코다리찜. 지은 씨가 주저하지 않고 시켰습니다. 애기랑 있으면 매운 거. 아직 너무 어리니까. 이럴 때는 못 먹는 거지. 김치찌개 같은 거는 거의 못 먹고 뭐 된장찌개, 뭐 순두부찌개도 맑은 거. 아니면 계란국, 감자국. 다 맑은 거요. 정말 매운 게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꼬셔서 매운 거 먹으러 왔어요, 다 같이. 아이 입맛에 음식을 맞추다 보니 지은 씨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마찬가지겠죠.
아침에 선생님 와갖고 지금 이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멍들었다고 연락 왔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어리고 하니까 많이 제가 물어보죠. 엄마들이 괜히 경력직들이 아니에요. 그걸 몰랐어. 그걸 몰랐어 내가. 같은 엄마들이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위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휴일 아침, 모녀가 집을 나섭니다. 우와, 보마 저기 봐봐. 엄마, 어디 아픈가요? 저 배도 있다, 배. 배? 탁 트인 바다에 가슴까지 시원해집니다. 어린이집이 여름방학을 시작하고 집에만 있기 답답해하는 보미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희 딸이 3살인데 태어나자마자 이제 코로나 시작해서 사실은 밖에 나가는 게 조금 어려워서 처음으로 이제 여행을 오게 됐어요. 아, 왠지 느낌이 엄청 힘들 것 같긴 하다. 여기저기 많이 잡는데요? 여기 바닥에서 잡은데. 바닥에서 잡을 거야? 사실 지은 씨도 갯벌 체험은 처음. 그동안 이런 시간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많이 잡을 거야? 사야 돼? 야, 오늘 안에 못 캐겠는데? 하나 있다, 하나! 두 개다, 두 개! 두 개? 응. 조개잡이는 뒷전. 첨벙첨벙, 아이는 갯벌놀이에 더 신납니다. 이거! 저기? 응. 이것도 봐봐. 이거. 얘 동그란 것만 주어야 돼? 네. 아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진작에 데려오지 못했나 싶습니다. 아이가 책이나 그림 아니면 TV에서만 보던 산, 바다 보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더 자주 기회를 좀 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 집어넣어. 네, 와르르르 하고 와르르르 했어. 엄마가 잡아. 엄마가 잡아? 열심히 캤더니 조개가 한가득. 엄마 지은 씨와 딸 보미의 추억이 쌓이고 있습니다. 깨끗했어요. 깨끗해져라. 며칠 후.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빵이야죠. 감사합니다. 한부모 가족도 정말 우리도 주말에 놀러 가고 평일엔 열심히 일하고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배우고 하는 평범한 가정이니까 그냥 우리 앞집, 옆집 이런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어차피 똑같은 워킹맘이고 워킹데디잖아요. 언젠가 보미도 사춘기를 맞고 성인이 되겠죠? 그때까지 울타리가 돼주고 싶습니다. 일하는 엄마 지은 씨, 오늘도 출근을 준비합니다. 어떡하지? 이런 것보다는 잘 키워야지. 우리 딸이 나한테 와줬네. 너무 행복하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앞으로도 잘 키울 거고 자신 있어요. 엄마, 우리도 이제 다 됐다. 됐어.